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총회에서 거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뜯어 고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삼성 합병에 부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참여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기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충우 기자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가 행동 강령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됩니다. 의결권 행사 원칙을 정해 공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유도 공시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 문제를 법률과 같은 경선 규제 방식보다 상장 규정 등을 통한 연성 규제 방식을 통해 그리고 거래소가 주체가 되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도입 계획을 밝힌 지 2년 만입니다. 기업들은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고 반발해왔고, 일부 중소형 운용사들은 주총 위안 분석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습니다. 또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증권사를 형제 계열사로 둔 자산 운용사들은 주주권 행사 강화에 따른 기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왔습니다. 장기간 격론을 거쳐 최근 공개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안보다 문구 표현이 완화되고,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더 부과하는 방안으로 수정됐습니다. 중요한 원칙,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것을 가입자 또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에서 민관 회사인 기업 지배 구조원 주도로 역할이 바뀌자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 우선 최대 기관인 국민연금부터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충분하다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연말 최고 의결기구를 거쳐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 울산 합병 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임에 따라 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